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 선물 추천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희소성 있는 안나루이사 주얼리예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탄소중립 주얼리 브랜드인데요. 반지는 사이즈 때문에 선물하기 어려워서 귀걸이, 목걸이가 좋은 옵션이에요. 첫 번째 아이템은 은은한 광이 도는 진주 드랍 이어링이에요. 14K 도금 처리된 브레스 소재 링에 담수 진주가 고급스럽게 달려있어요. 귀걸이는 선물하기 좋아서 여러 개 주문해봤는데요. 통통하고 귀여운 골드 하트 펜던트가 달린 귀걸이에요. 안나루이자는 소재가 리얼 골드처럼 고급스러운 게 특징이에요. 이번에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귀걸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골드한 느낌의 트위스트 링 귀걸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성비와 멋을 모두 챙긴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요새 목걸이 레이어드에서 코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레이어드 입문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목걸이 이음새에 구멍이 3개 있어서 길이 조절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안나루이자에서 윤스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 할인 코드도 준비해주셨으니 득템해보세요. 두 번째 추천템은 요즘 너무너무 핫한 어그 털 슬리퍼예요. 지난 겨울 추천템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어그 코케트 슬리퍼 카멜 색상인데요. 안감이 폭닥폭닥한 양모로 처리되어 있고 겉감은 양가죽 소재예요. 정말 따뜻해서 맨발에 신어도 발이 시리지 않더라고요. 어그 코케트 블랙 색상도 드려봤어요. 제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카멜 컬러보다 덜 폭딱한 느낌이더라고요. 어그 슬리퍼는 10단위로 나와서 반 사이즈 정도 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추천템은 아베다 브러쉬예요. 구입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만족하면서 사용 중인 강추템입니다. 우든 패드 브러쉬가 펌프처럼 움직여서 두피에 자극이 가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를 빗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지만 두피 마사지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베다 브러쉬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호불호가 없는 선물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추천템은 디올 향수가 아닌 헤어미스트예요. 미스디올은 워낙 국민 향수라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이 제품은 미스디올 향을 담은 헤어미스트라 더 유니크하고 선물하기에 정말 좋아요. 머릿결 케어에도 좋고 은은한 플로럴 향까지 남겨주니 일석이조템이에요. 향수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은데 헤어미스트는 선물용으로 적당한 가격이에요. 여자를 설레게 하는 브랜드 샤넬입니다. 친한 언니한테 선물로 받은 립케어 제품인데 너무너무 만족해서 추천드리려고요. 바세린 질감처럼 보이지만 훨씬 부드럽고 촉촉한 타입이에요. 손가락으로 적당량을 덜어서 사용 가능한데요.
립밤이 겉돌지 않고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드는 섬세한 질감이에요. 게다가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꽃향기가 나서 바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귀여운 걸 좋아하는 분에게 선물을 하신다면 이 아이 강추드립니다. 베어파우에서 출시한 곰인형 키링인데요. 이 귀여운 아이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바로바로 에어팟 케이스 기능입니다. 이 작은 배낭 안에 에어팟이 쏙 들어간다는 게 믿기시나요? 인형 좋아하는 저희 남편의 귀여운 선물이에요. 마지막 추천템은 디퓨저인데요. 호텔 도슨이라는 브랜드의 디퓨저 제품이에요.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고 은은한 향의 제품들이 많은데요. 귀여운 퍼코스터가 세트로 제공돼서 인테리어용으로도 정말 좋아요. 패키지도 럭셔리해서 선물용으로 최적화되어 있어요.